예, 이번에 모실 분. 이번에 모실 분은 준비됐죠? 예. 준비했어요. 예, 울산 연희협회 소속이면서 오늘 또 이분을 또 초대하느라고 다른 데 원래 행사가 있었는데 간곡히 부탁을 해 갖고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키다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함은 신지용 씨. 신지용.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A마이너 한번 쫙.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역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음만 맞았으면 참 좋았는데 뮤지컬을 한번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곡 어떤 곡부터 시작을 할까요? 통나무치 들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난 못 들었어. 통나무치. 이야, 여러분들은 그 이 무더운 여름에 통나무치 배워서 시원하게 힐링 되시길 바랍니다. 출발합시다. 박수 맞춰주세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리움이 밀려드는 좁다란 산길에 앉아 풀잎 하나 입에 물고 조용히 눈 감아야지. 바람이 떠가는데 저 멀리 들려오는 옛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하나도 어쩔 수 없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바퀴로 가는 자동차, 두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가는 비행기, 하늘로 가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렘 떠있건만 보수에게 잡혀 잉양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나기, 기어난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렘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 참새만이 웃음을 내신대.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 기절나는 남자 천둥 소리 아프고 많은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아드벨렘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땅뿐만이 독사에게 잡혀온 땅뿐만이 긴 혈을 두른데. 노래하랴, 하모니카 부르랴, 그리고 기타까지 치느랴. 이야, 진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게 이게 힘든 건데. 아, 그 여러분 그 배 혹시 아시나? 고래바다 그 장생포. 장생포의 고래. 그 배 또 타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전속 가수인데 오늘은 뭐 그 배를 여러분들 타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서 바로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이 분위기는 또 여기 분위기에 또 딱 맞는 거야. 야, 저도 이제 75년도에 코미디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제 통기타 치면서 그냥 배우면서 그냥 흥얼흥얼 됐었는데 기타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지금도 또 연예협회 우리 또 회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는데 작곡 작사까지 또 직접. 작곡 작사의 노래까지 응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하시지? 유튜브 그걸 소개를 해줘야지 홍보가 되지. 또 유튜브에 가수 네. 신지용을 치면 나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꼭 그 기억을 해야 돼. 신지용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곡을 치면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많이 도우시죠. 아, 지금 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정면으로 있지만 뒤에 요 뒤가 여기 따끈따끈해질 거야 지금. 따끈따끈해. 그러니까 요거 너무 햇빛을 많이 보지 마시고 이따 들어가서 찬물에다가 이걸 한번 담그세요. 예? 자, 이번에 또 어떤 노래? 그지밥 한번 아십니까? 그지밥 다 알지. 같이 따라 주십시오. 이건 어머니다. 어머니들이 이 그지밥이란 노래를 더 좋아할 거야. 아, 노래방 가면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 하여튼 그지밥을 한번 가 봅시다. 가봅시다. 예. 예. 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을 잠 못 이뤄 찾아왔네. 그 집 앞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그 집 앞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 앞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 앞 내다 벗는 내 창가에 아픈 맘이 영화 눈을 지며 돌아서네 그 집 앞 그 집 앞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걸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 집 앞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 집 앞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속에서 성인의 그 집 앞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이 노래 참 좋은 노래야. 내가 이 노래 꼭 배우고 말까. 그 집 앞, 저 집 앞, 유 집 앞, 이 집 앞, 우리 집 앞. 이제 다시는 널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걸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눈물 속에서 성인의 그 집 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듯이 애니 생각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몹쓸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은 2 그리 가를 조금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도 함성 한번 불러주세요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몹쓸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구나. 초기에 경이 끼냐고 난 또 한 번 더 같이 따라할까요. 초기에 경이 끼냐고 난 또 노래 정말 잘한다. 참 가수한테 노래 잘한다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 딱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그 노래들만 딱 부르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잘했다고. 아유. 아. 아까는 더웠네. 그래도 지금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 조금씩 시원해지는 거 같아요. 오늘 그냥 편안하게 옷 입지 또 이 슈트까지 또 입고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 뭘 벗어 벗기는. 하여튼 벌어질 게 없어. 오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또 행사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예. 역시 그 고래 그 배에서 전속 가수로 있는 그 실력이 되네.